파실라 도셔미 파실라 도셔라 파 도미 솔시 아니 이게 말이 안녕하세요 또모황 예은입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게스트와 함께 두 분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특별한 게스트 과연 누굴까요? 그니까요 누구죠? 엄청난 게스트는 바로 박지천 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게스트는 무려 또모보다 더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박지찬 군입니다 지찬이 오늘 어떤 컨텐츠 하러 왔는지 아나요? 처음 대결 하러 오는 게 알고 왔어요 맞아요 지찬이가 처음이 엄청 뛰어난 학생이에요 우리 지찬이 한번 기선제압 해볼까요? 기선제압 한번 보여줄까요 지찬이? 소개해 줄 수 있어요, 지찬이? 네, 제가 엘리제를 위하여하고 무탄천년단님들의 아이돌 월광 사막장 메들리처럼 선곡했습니다, 제가. 와, 그 엘리제를 위하여를 전전 것 같은데 맞나요? 맞아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재발굴단에서 지찬이가 예전에 나왔을 때 뛰어난 실력을 자랑했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화음을 누를 건데 그 순서대로 하다가 막히면은 바로 지는 룰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지찬이의 실력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 이런 간단한 화음부터 패스하고 사음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네, 긴장됩니다. 나도 떨려요. 파실라 도셔미 솔샵 도비 솔샵 파샬라 도샬라 시플레 도샵 파샵 시 파 도미 솔샵 도샵 파 시플레 미 파 도미 솔 시플렛 레? 아 시플렛 미? 솔샵 시 진짜 간신히 정답이에요? 파샵라 도샵라? 도샵? 미? 라? 도샵 했는데 이거 지금 사음이죠? 네. 라 도미시. 아 잘해요. 솔샵 시미라? 되게 신나 보이죠? 네. 잠깐만 이제 승부가 너무 안 나니까. 승부가 너무 안 나는 것 같아서 이제 오음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파 도미 솔 시. 파샵 도샵 미 파샵 시 플랫 아니 이게 말이 돼? 레 도파라미
시플랜 미 솔 라 레. 솔 시 미 라 레. 도미 솔 파시. 파 도 미 시플랜 레. 솔샵 도샵 파 도 파시. 도미솔 도파. A few moments later. 도라 파라레. 솔샵 시플레 레플레 미 솔. 지금 정말 안타깝게 두음을 틀리셔가지고 지셨어요. 우리 지천이 1승을 한 소감이 어때요? 맞아요? 겨우 이겼습니다. 그럼 이제 1라운드는 1-0으로 승부가 났고요. 저희 처음에 말씀드린 처음 대결로 결판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가요를 들려드릴 건데 이 가요를 듣고 10분 안에 멜로디를 따셔서 연주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천이 자신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자신 있나요? 전 제 지원구만 믿을게요. 형 누나가 조금 긴장한 것 같은데 우리 지찬이가 먼저 한번 해볼까요? 네. 들어보세요. 혹시 이 노래 원래 알고 있었어요? 아니요, 저 제목도 처음 들어요. 처음 들어요? 네, 그럼 지금부터 10분 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확히 4분 23초가 지났는데요. 지찬이가 벌써 곡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탈주. 지금 사실 10분도 안 지났는데 지찬이 정말 완성에 가까운 연주를 보여줬어요. 어렵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지찬이가 음악으로 표현하는 게 방금 연주한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도 연습하다 보면 점점 더 좋아지니까. 그럼 이제 응대생들 답가를 한번. 저희는 이제 악보에 있는 것만 쳐가지고 이거를 얘가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그렇지 않나요? 네.
됐어요? 네, 힐링됩니다. 힐링됩니다. 두 분 다 잘해주셨고요. 네, 알던 곡이고 두 번째로 했는데도 굉장히 잘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음드생 팀 먼저 하겠습니다. 다음 곡 장르는 이거 네, 10분 됐. 굉장히 빨리 보여줬는데요. 이제 뭔가 트로트에 살짝 클래식을 곁들인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지찬이 한번 해볼까요? 한번 칠게요. 한 거죠 지금? 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냥 집 갈래요. 저희 지금 같은 곡을 이렇게 들어봤는데 이제 그러면 저희 마지막 라운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디 들어봤는데? 이제 해볼게요. 남의 재능 구경하는 게 제일 재밌다고 구독자분들이 댓글 달아주셨는데 오늘 그 기분을 좀 알 것 같네요. 두 분 이제 하셔야 되는데 해야 될까요? 이거? 기권 하시겠습니까? 저 아까부터 하고 싶었고요. 기권 하시나요? 네 그럼요. 아 지금 지찬이의 뛰어난 재능에 형누나들이 놀라가지고 기권해버렸어요. 우리 지찬이 형누나들 기권시킨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이겨서 기분이 좋습니다. 다행이네요. 지찬이 기분이 좋다면. 예, 저도요. 친구들이 지찬이 기분 좋게 해줘가지고 기분은 좋지만 그래도 졌다는 게 아직 와닿지가 않았나 봐요. 형 누나들도 각자 자기 분야에서는 항상 승승장구하던 언니 오빠들인데 많이 민망하네요. 오늘 이렇게 지찬군과 함께 음대생 형 누나들이랑 처음 배틀을 해보았는데요. 우리 지찬이는 클래식 재능도 출중하고 실용음악 재능도 출중한 것 같아요. 지찬이 앞으로 목표나 꿈이 있을까요? 들었을 때 기분 좋아지는 곡들을 만드는 작곡가가 되고 싶어요. 지찬이 앞으로도 음악하면서 행복하게 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찬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평소에 또 많이 봤었는데 제가 또에 나오게 돼서 엄청 영광입니다.
네, 오늘 음대생 두 분도 멀리서 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또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